탑골 공원, 제가 자칭 탑골 공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정점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꽤 많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돌무덤 같기도 하고, 진짜 이 산에는 돌이 엄청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탑들이 있죠. 바위도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많네요. 쌍둥이 탑. 쌍둥이 탑. 꼭 가족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어휴, 번개 맞았나? 나무가 이렇게 부러져 있네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이렇게 탑들을 쌓아놓았을까요? 가는 길길 맞아. 참 마을 주민들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네요. 오. 지금 여기는 눈을 하나도 안 밟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발자국을 내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하얀 병원이 있는데요. 아, 저기가 아마 목장일 것 같아요. 목장. 진짜 너무 멋집니다. 야, 이 하얀 눈, 제 발자국 좀 보세요. 아무도 밟지 않는 곳을 밟고 왔습니다. 와, 뿌드득 뿌드득.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야, 여기도 이렇게 작은 돌탑들이 쭉 있습니다. 와, 이쯤에서, 아이고, 아유, 돌이 바닥에 꽁꽁 얼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어휴, 됐다. 하나, 하나. 자, 이다 올렸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오, 와, 이렇게 너럭바위도 있고요. 여기 고인돌처럼 이렇게 너럭바위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쌍둥이 탑이 있고요. 여기도 있고. 야, 무슨 첨성대무냐? 이렇게 탑들을 쌓아놓았어요. 잠깐만. 여기 오니까, 코끼리 상도 있고, 물상이 참 많네요. 여기 지금 물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완전, 삼녀도 있고요. 와. 어떤 글씨, 대원군이 글을 썼다고요? 장롱 광, 말고 예. 위에, 아, 위에. 복사기 위에 있다고. 아, 아, 아. 2m 하염. 예. 그 뒤에가 복사기고. 아. 이게 얼마나 된 사찰이죠? 대원군이 썼으니까 뭐총 250년. 아, 한 250년도 넘은, 예.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야, 저기 좀 보세요. 와, 저기 스키장에도 되겠다. 너무 멋있다.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절할수 있게 해놨고요. 멸당님 한번 절좀 한번 해보세요. 네, 절좀 해주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소원을 빌면서 절을 하는데요. 자, 멸당님이 이제 절을 합니다. 소원을 빌세요. 절도 이쁘게 하네요. 지금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데요. 멸당님이 지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명에게는 예쁜 자랍니다. 자, 멸당님이 지금 저를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가까이 나가니까 야, 멋있다. 저희 목장인가 저기가? 너무 멋있다. 여기 까마귀가 많이 있네. 예, 이게 열의 무슨 뭔 상인 것 같은데? 열의 마이상이요? 아이고, 여기는 엄청납니다. 불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미타 삼전불 30상 관음 성존이래요. 이게 33분의 관음 성존이 있나 봐요. 지금 이게 다 33분의 관음 성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기 기도 온 사람들도 있고요. 자, 지금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사찰에 왔으니 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네. 아, 지금 저 하늘에 지금 까마귀가 여기입니다. 까마귀가 바람이 싱싱 온다. 예? 와. 이게 연꽃이네? 연꽃이요? 연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이고, 애기 손님. 예. 여기, 33인의 마을 장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첫차를 뒤로 하고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험난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와. 아우, 손이 너무 싫어요. 여기 손 빨개진 거 보세요. 손이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빨개졌어요. 옷도 빨갛고 손도 빨갛고. 주머니에 손 넣으면 넘어져서 안 돼요. 여기 얼음판이라 조심해야 되겠다. 와, 지금 올라올 때는 올라왔는데 지금 내려가는 게 큰일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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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너무 미끄러워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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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지금 이 바닥에는 완전히 빙판입니다. 얼음에 돌덩이가 끼어 있어서 넘어지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아유. 코도 빨갛고요. 지금 코도 빨갛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위험해 위험해. 조심 조심. 아,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야.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우와, 다리가 뿌들거려서 완전 뿌들텍스 뿌들텍스. 아, 지금 와. 그래도 오늘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 많이 춥네요. 왜 추워 추워 추워. 아이고, 이제 돌 좀 볼까요? 돌이 또 있네요. 자, 쌍둥이 탑도 있고요. 이 바위 이름이 뭐예요? 골드바우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 이거 이름 있었는데 바위 뭐?
바위. 여기 바위가 큰 게 있는데 여기서 아들 못 낳는 분들이 엄마들이 와서 여기다가 기도하고 하면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아들 바위래요. 아들 바위. 아들 바위. 아들 바위랍니다. 아들 바위. 이야. 산길이 더 어려워요.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갈 때는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는 이거 비료프 대가 없으면 그냥 못 내려가요. 썰매 타면서 내려가면 참 좋을 텐데. 와, 너무너무 좋아요. 저기 두 부부가 산에 왔나 봐요. 지금 아주 발발발발 기면서 내려갑니다. 이야, 걔들 다들 약아가지고 눈으로 가니까 덜 미끄러워요. 오! 우후!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겠다. 우와! 우! 이거 지금 일이 떨어지면 낭떠러지예요.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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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조심조심. 심판조심. 아이고. 우와. 눈이 막 푹푹. 빠져요. 눈에 푹푹 빠져요. 푹푹 푹푹 빠져요. 이제 좀 얼음이 녹은 것 같기도 하는데 아이구야. 신발 속으로 막 눈이 들어갔어요. 멸떡님은 손 빼세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주머니에 손 빼세요. 지금 발발 기면서 내려가요. 또 그 와중에 또 물 마시느라고. 우후. 시원한 역수터가 있어요. 아자자자. 우주주주. 야, 꼭 무슨 아기 애기가 오줌 싸듯이 물이 나옵니다. 쩔쩔쩔쩔. 자, 오늘은 돌탑 마는 돌딱 공원에 와서 인사드렸습니다.